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팬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택배 언박싱 영상이에요. 먼저 제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택배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요거는 핑크에이지에서 구매한 건데 요거예요. 제가 원래 붙임머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알록달록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뗐거든요. 붙임머리가 안 좋은 게 머리가 얇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엉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떼고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컬러 피스를 구매했어요. 네, 이렇게 아이스 블루랑 레드 그리고 아쿠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착용한 거는 앞으로의 저의 영상을 보시면 계속 출연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제가 협찬 받은 옷인데 베레모, 다크 옐로우 컬러 베레모인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우먼스톡이라고 써있는 거는 그 제품을 우먼스톡에서 협찬을 받아서 찍은 리뷰예요. 그래서 요 제품들도 우먼스톡 건데 곧 요 코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블라우스, 되게 여성여성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롱스커트를 좋아하는데 딱 기장이 엄청 길어요. 대보면 딱 저의 발목까지는 올 것 같은데 네, 요 코디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요거는 택배가 아닌데 제가 봄맞이 쇼핑을 해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 이거는 비지트인 뉴욕 제품이고요. 이 바지는 79,000원. 짠! 이렇게 귀여운 패치들이 있는 청바지예요. 이거는 딱 붙는 청바지가 아니라 약간 베기핏 청바지인데 제가 그런 핏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네, 이렇게 뒷면에도 패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청바지예요. 제가 청바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89,000원. 이거는 아까 그것보다 약간 통이 더 넓은 진청바지예요. 이렇게 끝에 롤업해서 입는 거고 여기 이렇게 똑같은 컬러로 자수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냥 밋밋한 진청이 아니라 약간 뭐 자세히 보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롤업 진청바지고요. 아, 그리고 이거 뒷면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주머니가 독특하죠? 그리고 비지트인 뉴욕 마지막입니다. 블라우스인데 제가 약간 봄 느낌 나는 블라우스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청록색 계열도 되게 좋아해요. 잘 어울리나요? 이거는 99,000원짜리 블라우스입니다. 재질도 되게 좋아요. 튼튼하고 약간 두께감도 있어가지고 봄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까지는 못 입을 것 같고 더워서. 그리고 이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더 틸버리! 더 틸버리 제품이에요. 뜯어볼게요. 이건 더 틸버리 제품인데 봄 점퍼예요. 이거는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게 약간 두께감이 좀 있어가지고 초봄에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점퍼예요. 그리고 컬러도 약간 봄스러운 그런 컬러라서 어떤 컬러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죠? 이건 약간 스키니 이런 거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롱스커트에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립 제품인데 립 제품인데 이렇게 큰 상자에 왜 보내줬을까요? 네, 이거는 유명한 유튜버 포니님의 포니 이펙트 립이에요. 컬러는 어메이징 컬러인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핑크핑크하죠? 약간 봄을 맞이해서 제가 핑크 립을 립글로즈처럼 되어있고 이게 또 조만간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다음, Keep Calm and Open It 이라고 써있네요. 진정하네요. 진정하고 택배를 열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협찬 제품이에요. 혹시 제가 협찬받은 제품의 리뷰를 보기 싫으신 분은 네, 오른쪽에 우먼스톡이라고 써있는 거는 협찬받아서 올리는 리뷰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우먼스톡에서 이렇게
어디 거지? 맥킨? 맥킨 제품이에요. 네,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모든 립 컬러 발색을 제가 리뷰해서 보여드릴 건데 같은 컬러도 왔네요. 원래 컬러가 이 네 가지인데 두 가지가 더 왔어요. 이건 언제 한번 이벤트로 드려볼까요? 이것도 곧 리뷰로 찾아갈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역시 우먼스톡 협찬 제품입니다. 백백이 꽃보이가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건 더쉬트의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택배입니다. 사실 다 합쳐서 100만원이 넘는 택배인데 생각보다 적죠? 네, 이거는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이에요. 네, 큰 거 보시면 아우터인 거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쇼핑백도 보내주네요. 쇼핑백이 되게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쇼핑백도 유용하게 쓸 것 같고요. 룩북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구매한 제품이 여기 있다. 보이시나요? 이게 시꺼매가지고 네, 이런 가죽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방에 또 담겨있어요. 이게 제가 원래 가죽 재킷이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벗어놓고 안 갖고 왔나 봐요. 잃어버려서 가죽 재킷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포장이 꼼꼼해가지고 좋네요. 여기 보관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요런 가죽 재킷이에요. 원래 제가 44 사이즈도 맞아서 44를 살까 5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안에 따뜻한 옷을 입어도 잘 맞을 수 있게 5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가죽 냄새 이게 아마 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은 전체적인 가격대를 높이는데 한몫한 그런 가죽 재킷이에요. 근데 이런 가죽 재킷은 한번 사놓으면 되게 오래 입기 때문에, 왜냐면 가죽 재킷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약간 베이직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택배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네, 사실 100만원어치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 양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다음에 또 택배가 쌓이게 되면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제품들은 앞으로의 저의 리뷰 혹은 일상이나 패션 콘텐츠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의 오늘 택배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오늘 영상도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